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계속해서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매듭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9월 말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매듭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열린 개막식에 다녀온 박성일 프로듀서와 함께 이번 행사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매듭전, 매듭이죠? 묶는 매듭. 네, 이 양질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재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이 매듭 유물을 전시하고 우리 매듭의 역사, 또 매듭을 만드는 사람, 매듭의 쓰임 등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전시회,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요. 네. 이번 전시회는 정말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매듭 공예품과 이 매듭으로 장식한 핸드백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 약 150점이 소개가 돼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문화원 한옥에는 간단한 매듭 소품 만들기 또 체험 공간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네. 이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고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연 전시회인데요. 네. 이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 국립민속박물관 방문하시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또 동포들에게 관광 명소인 게 분명한데요. 네. 네, 어떻게 이번에 이 호주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는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인 이건욱 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요, 1946년에 문을 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박물관입니다. 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의 어떤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쪽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관람객은 100만 명이 넘고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한 군데에 강원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찾아오시기도 쉽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연중무휴입니다. 저희가 해외에 세계 몇 개 국가에 한국실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시드니에서 한 것처럼 각국 문화원에서 저희 한국의 어떤 전통문화, 현대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회를 호주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아마 우리 한인 동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K-POP이나 K-드라마 사랑하시는 우리 호주 현지 분들 너무나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선민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윤선민 원장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전통 문화 분야에서 가장 그 높은 권위와 지식을 가진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K-POP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K-푸드처럼 일상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대중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매듭에 대해서는 사실 호주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다양한 유물과 함께 그 다음에 매듭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활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고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호주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화되어 오고 활용되어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선민 원장의 말처럼 이 K-POP이나 K-푸드와 달리 한국 전통 매듭의 경우 우리 호주 분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매듭은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한국 문화원 전시회는 아무래도 호주 현지인들도 많이 관람을 하니까 이 호주인들이 과연 이 매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개막식이 시작하기 전에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주홍
하계 연구사를 만나서 이 매듭 호주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매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제 묶거나 할 때 쓰는 것이 매듭인데 그런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이거를 좀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매듭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용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매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실용성이 기본이지만 장식적인 측면, 이 미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 바로 매듭이고요. 이번 전시회 역시 그런 매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매듭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을 텐데요. 우리 한국 매듭만의 이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종 학예 연구사는 이 한국의 전통 매듭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한국과 중국 또 일본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매듭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종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매듭을 발전시켜왔거든요. 그래서 한중일이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또 각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중국은 조금 크기도 크고 화려한 매듭을 장식을 사용하고요. 뭐 벽걸이라든지 이런 집안을 장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금 간결한 모양, 좀 간단하고 심플한 모양의 매듭을 사용해서 물건을 묶거나 하는 좀 실용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에 비해서 조금 화려하면서도 또 단아하고 소박한 게 또 한국 미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매듭은 조금 단아하면서 또 실용적인 것도 갖추고 있는 그런 장식적인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매듭, 단아하고 소박하면서 또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주홍 학예 연구사로부터 이 한국 매듭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나라 매듭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귀족의 어떤 집안이나 의복을 장식하는 데 매듭이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가장 그 장식적인 매듭이 번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왕실이라든지 이제 양반들의 어떤 생활 문화 속에서 매듭은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근현대로 또 시기로 오면서 이제 매듭이 기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많이 생산하면서 대중적으로 또 많이 확산이 됐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규방공예로서 또 하나 이 매듭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자수라든지 이런 여러 규방공예와 함께 이 매듭도 많이 쓰였고 여성들이 혼수품으로 이 매듭을 꼭 직접 만들어서 혼수품으로 가져갈 만큼 많이 번성을 했다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조금 응용되어서 이렇게 뭐 장식적으로는 멋으로 아이돌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에서도 여전히 매듭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듭 이주홍 학예 연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한국 아이돌들이 멋을 내는 소품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 호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매듭을 이 K-pop 스타 또는 K-무비, K-드라마에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국의 매듭은 K-무비 또 K-드라마 등 정말 많은 곳에 이 문화적 소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한국의 매듭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주홍 학예연구사의 설명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런 악기에도 장식하는데 매듭은 많이 쓰였고요.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 왕실의 인장들에도 이런 매듭과 술이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좀 어떤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또 이렇게 세련되게 어떤 전통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매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패션쇼에서 그런 모델들이 그런 착용을 한다든지 아이돌이 무대에서 착용을 한다든지 또 현대 많은 젊은 친구들도 이제 키링 같은 것들로 매듭을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매듭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듭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매듭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 역대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궁금한데요. 네, 이종 학예 연구사에게 이번 전시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매듭을 주로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컨셉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어떤 풍류와 멋 속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듭 작품들, 또 하나의 큰 부분은 여성들과 또 가구라든지 집안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매듭,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큰 주제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의복의 세조대라든지 어떤 끈 같은 것들, 또 부채에 달려있는 선추, 이런 매듭들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개가 가장 대표적인 매듭이기 때문에 놀이개 장식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인 응용 매듭을 응용한 현대적인 작품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걸이라든지 매듭 묵주, 그러니까 매듭으로 묵주나 염주 등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물건들도 매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주홍 학예 연구사로부터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일단 놀이개가 가장 어쨌든 대표적인데요. 놀이개 중에서도 이제 옹나비 놀이개가 있어요. 단아한 한국 매듭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바로 그러니까 옹나비 놀이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유물 중에 하나는 좀 응용 작품인데 매듭으로 묵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묵주가 아주 크기가 일반적인 묵주와 달리 아주 큰 대형 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매듭 공예가이신 이부자 선생님께서 만드신 매듭 공예품인데 이런 현대적인 응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매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유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주홍 학예연구사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개막식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김베티 씨를 만났는데요. 아트갤러리 뉴사우스웰즈에서 이 발렌티어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베티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시회 와서요,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매듭이 고구려 시대 1300년도부터 있었는지 이번에 오늘 와서 처음 느꼈고요. 그 정성 들여서 화려하게 한 작품, 여러 작품들이 여러 모에 쓰인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저희의 전통을 지켜서 여러 저희의 그 고유한 한국의 미를 유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하면서 외국에 앞으로는 조금 더 활용적 있게 실용적으로 많이 그거 착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이돌 그 가수들이 내셔널리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매듭을 착용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전시회에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날 개막식에 온 호주 아시아 예술협회 제키 맨지스 대표의 반응도 살펴봤는데요. 제키 맨지스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Really enjoying this beautiful show. I've just started looking around it, but it's absolutely extraordinary. 네, 제키 맨지스 대표는 정말 아름다운 전시라면서 매듭의 다양한 종류와 색상, 또 복잡성, 상징성이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스 대표는 안경 케이스처럼 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매듭들도 볼 수 있었다면서 매듭이 적용된 곳이 정말 많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스 대표는 이제까진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전시회였다면서 정말 아름답고 또 환상적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고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매듭전 이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